예, 오늘도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전자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하락장 예상하면서 KB금융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대열위원회 서영원 전문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희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 에버다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전망하면서 파인엠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증시가 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오늘도 만만치 않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보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약보합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근데 이제 그나마 보합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드리는 상황이 어제 에이크 그 급락에 따른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기술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의 큰 낙폭에 대한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올 뿐이지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은 뭐 미국의 국채 금리도 그렇고 우호적이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장기채 금리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 지금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금리 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수급이 좀 이탈 가능성도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그러니까 미국의 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텐데 우리나라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있었죠.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지만은 이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좀 좋게 좀 만드는 경우인데 다음 주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종목별로겠지만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이 매수 관점을 가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늘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다음 주 증시가 중요하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악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전망은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이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2400을 하방 돌파하게 되면은 하방 돌파 시 2350까지 가능하고 또한 당분간 좋아질 지표나 소식이 없기 때문에 2300에서 2400까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까지 좀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90 하방 기탄을 하면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의 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도 750까지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채금리 상승능리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한민국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고조되는 중동 리스크 또 유가 상승 압력은 아직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면서 또 유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압력은 결국에는 이제 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환율도 좋지 않고 증시 하방 압력으로도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주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네. 이제 3분기 예,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2400선, 코스닥 750선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 5% 돌파한 것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사장님. 내재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뭐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약을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예전에 뭐 가전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호조세가 좀 나타났죠. 그리고 이 전장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이 선방하는 모습을 좀 나타났는데,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은 이 글로벌 어떤 IT 쪽에서의 이 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볼륨이 좀 많이 작아졌던 그런 상황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성 수준의 어떤 가전과 IT 제품에 대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실적 발표도 그렇고 잠정 실적이지만 이 부분 증명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전자의 대형 TV죠. 이 대형 TV 판매가 좀 하락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패널 수급을 통한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어서 그전 LG전자 우려됐었던 이 HE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이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그래서 전장 쪽에서의 어떤 볼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메리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LG전자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네, 저는 KB금융 보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시기에 견고한 이익 수준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순 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그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제 견고한 이제 기업 대출이나 이제 가계 대출 성장세 회복 등으로 인해서 양호한 대출 성장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자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에 지배순이익이 1조 3,029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센서스 대비에는 다소 낮은 수준인데 다만 실질 이익은 전망치보다 높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향상으로 이제 3분기의 실적을 그 낮게 좀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하락 추세 전환 시 이제 배당으로 현금 창출이 굉장히 가능한 주식인데요. 견고한 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 배당 비율 역시 업계 최상위권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주주 환원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 승계나 이제 지배 구조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은행 업계 리딩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양종희 부회장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에 회장 후보로 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KB 금융주주는 이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순수 내부 출신이 회장이 되는 사례로 외풍이 없이 경쟁력 있는 준비된 후보로 경영 승계 절차를 안정적으로 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업계에서 리딩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인 면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배당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